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학업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예비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서툴지만 이중 언어 강사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업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한 중학교 한국어 교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안나가 중도 입국한 학생들과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올 때만 해도 우리말이 서툴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 친구들과도 잘 지냅니다. 한국어도 잘 못했어요. 그건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은 반 애들한테 부탁하면 꼭 도와줄 거예요. 이 학교에는 안나처럼 중도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특별학급을 운영하는데요. 일반 수업과는 별개로 이중 언어 강사와 한국어 강사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통해서 발음 연습도 하고 어휘 여러 가지 어휘 배우고 근데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아이들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언어 한국어도 좀 사랑하게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경북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7,126명, 이 중에서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 460명에 이릅니다. 다문화 예비 학교는 이들처럼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학교를 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경주 선덕여중과 연안초, 흥무초를 비롯한 7개 학교를 선정해 다문화 예비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예비 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익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이중 언어 사용의 장점을 키우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안동 MC 청소년 기자 김소진입니다.